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귀감이 되는 좋은 글 하나 없다. 거지에게 생일날 없고 도둑에게 양심 없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밤과 낮이 없고 참되게 사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실직자에게 봉급날 없듯 게으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 없다. 둘, 어리석음과 똑똑함. 어리석은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 사슴처럼 빨리 달릴 수 없음을 한탄하고 똑똑한 개미는 자신의 몸이 작아 사슴의 몸에 붙어 달릴 수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들여다보며 슬퍼하고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어 자랑한다. 셋, 얼굴. 화내는 얼굴은 아는 얼굴이라도 낯설고 웃는 얼굴은 모르는 얼굴이라도 낯설지 않다. 찡그린 얼굴은 예쁜 얼굴이라도 보기 싫고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라도 예쁘다. 넷, 연장. 고운 모래를 얻기 위해선 고운 체가 필요하듯 고운 얼굴을 만들기 위해선 고운 마음이 필요하네. 매끄러운 나무를 얻기 위해서 잘 드는 대패가 필요하듯 멋진 미래를 얻기 위해선 현재의 노력이 필요하네. 다섯, 연장과 힘.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 연장을 두고 남의 연장을 빌려 쓴다. 그러다 그만 자기의 연장을 녹슬게 하고 만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 서지 않고 남에게 기대에 선다. 그러다 그만 자기 혼자 설 힘을 잃고 만다. 여섯, 옷과 모습. 새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보다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모습이 추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곱, 옷과 욕심. 옷은 입을수록 몸이 따뜻하고 욕심은 벗을수록 마음이 따뜻하다. 옷은 오래 입을수록 그 두께가 얇아지고 욕심은 오래 거칠수록 그 두께가 두꺼워진다. 여덟, 외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서름은 가진 사람들의 외면에서 생기고 못난 사람들의 서름은 잘난 사람의 외면에서 생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서름은 여럿이 사는 사람들의 외면에서 생기고 아픈 사람들의 서름은 건강한 사람들의 외면에서 생긴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